오늘 설교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사랑에 대한 설교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나와서 설교하라고 해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오늘 왜또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는가? 물론 로마서 본문을 따라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사랑에 대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고만 있지 여전히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은 사랑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걸 말하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떤 기준으로 잘 지켰냐, 못 지켰냐를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도대체 무슨 시험을 볼까요? 아니면 무슨 동영상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도 다 착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른 빚은 지지 말고 그러나 서로 사랑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뜻인데 8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은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줄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은 빚의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에 결혼 시즌이라 우리가 축의금 나가는 게 많은데 이 축의금은 부조는 빚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축의금을 어느 가정에 했으면 나중에 우리도 그런 집에 경사가 있으면 부조를 받을 줄로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내가 부조를 받았으면 그 마음이 빚이 됩니다. 언젠가는 나도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냥 한없이 사랑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가족들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어떤 철없는 부모님은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내가 너한테, 쏟아 부은 게 얼만데,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장부 있습니까? 네. 자녀를 기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뭐 해줬는지 장부 정리한 부모 없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마땅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도 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빚 돌려 갚는 식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간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빚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교인들이 다한 가족인 거 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을 때 교회는 놀랍게 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뭘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 내십니까? 오히려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세워줄지언정 소문 절대 안 납니다. 가족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안에 뭘 잘못하는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이 가족이라고 느끼면 말 안 합니다.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돕습니다. 가족인데 어떻게 소문내요? 가족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 다음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아, 나 정말 나쁜 사람 보았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인들을 나의 아버지와 삼촌이고 형이고 누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진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하면서 정말 천국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 교인들을 가족처럼 여기란 말입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겁니다.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100년도 함께 못 삽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인 거죠. 우리가 이 눈이 뜨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정말 천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은 그래야 세상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에게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제도 탁구대회가 있었지만 한번 탁구대회 때 아주 실력이 뛰어난 우리 권사님이 1회전에서 탈락을 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에 굉장한 탁구 선수가 온 모양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제 1회전에서 맞붙은 우리 교우 한 분과 탁구 시합을 치는데, 탁구를 치는데 어린 두 아들이 함께 그날 왔습니다. 이 어린 두 아들이 아버지를 응원하는데 아버지가 한 점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탄식을 하는 아버지가 한 점을 따면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좋아하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더래요, 그 상대방을.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져줬대요. 교회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훈훈함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의 공동체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이런 교회는 마귀가 틈타 들어왔다가 머리가 박살내서 쫓겨나갑니다. 여러분의 속회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 외에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은데 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주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가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는 겁니다. 사랑이 빠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아무리 열심히 잘 지키려고 그래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에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 것조차 사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열심히 믿을수록 상처받는 사람들이 더 생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핵심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되 정말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이 빠져버린 채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줍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언제 제일 많이 받느냐 하면 어릴 때 부모님에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에게 또 가장 상처를 줍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선생님이 또 나에게 가장 상처를 줍니다. 근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할수록 자녀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믿음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에 정말 뛰어난 엄청난 영향을 끼친 분이 존 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철학계와 교육계의 거의 위인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처럼 해악을 끼친 분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분은 무신론자입니다. 미국 사회가 쉽지 않은 그런 사회인데 공개적으로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고백했고 그분이 철학계와 교육계에 엄청난 어떤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국 사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그분은 미국 인본주의 학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는 어디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과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과학적인 검증을 충분히 갖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론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믿음인 거예요. 창조론도 진화론도 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은 무신론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그 다음엔 진화론인 거예요. 진화론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공산주의도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다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자비할 수 있는 거죠. 존 듀이가 소련 정부로부터 사회주의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맥락이 통하는 그런 노선인 거죠. 그런데 존 듀이가 어떻게 이런 무신론자,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었나?
그 부모님은 아주 열심 있는 신앙생활 하시던 교인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부모님을 둔 아들이 어떻게 이런 무신론자가 됐지요? 그 부모가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는 어린 듀이에게 종교 또 신앙생활을 굉장히 강요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거의 강요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난한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고 가난한 친구들하고는 절대로 교제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여러분 이 모순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은 열심히 바치고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나가야 되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마. 사랑이 빠지고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이 어린 듀이의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어떤 신이나 우리를 구원한다는 약속이나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거나 해로운 것들이다. 육체가 죽은 후에 생명이 영생하리라는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사랑이 빠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 작은 어린 영혼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야 되고 저것을 지켜야 되는 시기에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이제는 극복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랬다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는 나가서 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때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것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랬다가는 이거 참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다 다 쏟아놓느냐 하면 집에 들어와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다 쏟아놓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바깥에 있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나 교회에서 만나는 교인들처럼도 안 여기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냥 다 쏟아냅니다. 짜증내면 다 쏟아냅니다. 바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다 쏟아놓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가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심어주는 거죠. 이런 형태가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사랑이 빠져있는 채 무언가를 바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애정을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그러면 성숙하게 사랑을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려서 충분한 사랑으로 돌보아주지 못하면, 채워지지 않으면 엉뚱한 친구가 와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이 속에 너무 크기 때문에 거짓 사랑 고백에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런 형편에 처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받은 사람은 그러면 성숙하게 참 사랑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정말 정말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 깊이 저를 찔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선한목자의 교회같이 이렇게 큰 교회를 보면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큰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크고 교인도 많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고 그런데 교인들의 믿음도 아주 수준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시잖아요. 내가 담임하는 교회는 예배당도 내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니고
그리고 교인도 별로 없고 재정도 너무 어려운데 교인들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저는 저희 교회를 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그 심정을 그때 처음 제대로 들었어요. 아,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 그냥 괜히 힘든 거예요. 큰 교회를 보면 괜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교인들이 어떻든지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아, 내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사랑으로 소문난 거예요. 큰 교회를 보았는데 여러 가지로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냥 큰 교회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랑으로 인하여 미워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야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그 넉넉하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옷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어떤 헐벗은 사람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지요? 우리가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랑은 그냥 되어져야 그게 진짜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은 이미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져야 돼요.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아주 시가 짧아요. 네. 그러나 느낌이 확 옵니다. 그렇다, 진짜. 그죠? 아이들은 엄마가 그냥 좋은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이 그냥 좋은 겁니다. 그걸 뭘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그때 사랑의 역사예요. 그때 사랑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는 것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저절로 사랑이 되는 이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그분이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사랑 말이에요. 남편이 실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내가 어떻든지 남편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고 기분 전환도 시켜보고 또 새로운 의욕도 갖게 해보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한 달을 말을 안 합니다. 두 달을 말을 안 합니다. 아내가 속이 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남편이 실직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폐인이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6개월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내가 편지지를 꺼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실직을 했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이 자랑스러운 이유. 1, 2, 3, 무려 51번까지를 썼어요. 당신이 여전히 자랑스러운 이유. 그리고 그것을 써서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준 그 긴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다고 그랬어. 6개월 만에 말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그 남편의 낙심을, 낭망을 바꿔주려고 그렇게 전심을 다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못 바꾸시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못 바꾸시겠냐 말이에요. 홍해를 누가 갈랐나요? 하나님이 갈르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누가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이미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내 왕이라고 내가 믿고 나갈 때 주님이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모든 말씀은 결국은 사랑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이유는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사랑만 하며 살게 하려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야구 못하는 야구선수 봤습니까? 농구 못하는 농구선수 봤나요?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봤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 못하는,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랑만 하며 살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그 케이스에 내가 들어가는 난감한 일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만 하며 사는 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예수는 믿고 있어, 그렇다면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 심정이 돼야 돼요. 오늘 운전기사로 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초조하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심정이 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갈망은 있어야 돼요. 사랑하며 살리라. 최근에 지방에 이사를 간 교우가 전화를 했는데 교회를 찾고 찾고 찾다가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면서 울어요. 정말 내 영혼을 맡길 교회, 그런 교회를 찾고 싶은데 목사님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우는 교우의 전화를 안타깝게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처음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얼마나 어색하고 또 얼마나 외롭겠어요. 처음 왔으니 낯설기도 하고.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12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낯설더라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을 친하게 알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바나바와 정말 친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름도 알게 되고 반갑게 인사도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사람인 거예요.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친하기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사랑하게 되면 이게 정말 황홀한 거죠.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외로웠던 것이 이제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때 세상이 무섭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도 하고 불평불만도 하고 또 원망을 품고 또 당을 지어서 이렇게 무리를 만들어서 어떤 불평불만을 하고 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협조도 안 하고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뭔가 틀림없이 잘못된 일을 했고 뭔가 여러분들의 보기에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괜히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교인들 사이에 불평불만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가 무리지어서 당을 짓고 내가 협조도 하지도 않고 인색하게 하고 그건 모두 다가 죽지 않은 옛사람으로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않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진짜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놀라운 삶으로 사랑만 하며 사는 삶. 염려 근심, 먹고 사는 염려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변호사인 밥 코프가 말했습니다. 거절하면 안 되는 초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삶을 살라는 초대입니다. 이 초대장은 봉투에 담겨 오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초청입니다. 부유한 삶으로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라는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더 놀라운 삶인데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그냥 흘려 지나 보낼까봐 사실 좀 걱정입니다. 늘 그런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언제쯤 여러분은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에 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나 사랑만 하며 사는 삶으로의 초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일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운전 못하는 운전기사의 심정으로 주님, 저를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구함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마음으로 구하세요.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사랑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가족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말 사랑만 하며 살게 해주세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